언니는 몇 점?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아침에 눈 뜨고 세수하고 뭐 하루 세끼 밥 먹고 이런 거에 전부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긴 해. 일상 속에서. 관리하시는구나. 근데 이게 한 해 뒤에는 별 표시 안 나는 것 같은데 진짜 시간 지나서 내가 딱 50이 되니까 사람들이 다 놀라는 거야. 나 지금부터 시작해야 돼, 그럼. 오늘부터 해야 돼, 오늘부터. 41살부터라도. 오늘부터. 많이 먹었어? 너무 맛있어. 나도 배부르다야. 뭐야, 언니? 피부에 좋은 거. 너도 하나 먹어봐. 이제 신경 써야지. 두 분이 뭔가 나눠 드시는 게 피부 관리 비법인가 본데요? 제가 좀 전에 먹은 거는 세라틱 세라마이드입니다.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해준다고 해서 제가 꾸준히 꼭 챙겨 먹고 있습니다. 저는 죽을 때까지 예쁜 할머니가 될 수 있게, 그리고 우리 화리화철이, 그리고 홍코치님한테 예쁜 아내가 될 수 있게 부지런히 더 예쁘게 잘 가꾸겠습니다. 자, 세월이 갈수록 점점 더 어려지는 모습이시죠. 네. 예, 모델 김정희 씨의 동안 루틴을 살펴봤습니다. 상당한 고득점이 예상이 좀 되는데요. 점수가 몇 점일지 루틴 점수를 공개합니다. 어머, 서 선생님, 오마이갓. 역대 최고 점수 아닙니까? 서재걸 선생님부터 분석 부탁드립니다. 낱개로 분석하는 것도 중요했는데 네. 일단은 30년을 루틴을 유지했다. 이건 점수를 드릴 수밖에 맞아. 없어요. 예. 그냥 문제가 있다면 김정임 씨의 세안법. 굳이 문제가 네, 굳이 있다면. 일단 좀 풍성한 거품으로 세안을 하면 피부에 자극 없이 노폐물 피지 제거할 수 있어서 좋은데, 여기까지 딱 좋은데 문제는 물기를 닦지 않고 톡톡 두드리기만 하셨거든요. 근데 오히려 물이 따라 피부에 가진 수분까지 뺏어가기 때문에 더 건조해져요. 그로 인해서 증발되면서 그렇게 네, 주름까지 더 유발할 수 있어서 저는 차라리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 하면은 세안하시고서 가볍게 그 타월로 닦으시고 수건으로 그다음에 바로 보습제를 사실 딱 발라버리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고 생각은 듭니다. 물기 닦는 것도 있고 또 폼 클렌징을 너무 길게 하는 것도 피부에 그 계면활성제 성분 같은 것들이 계속 닿아있게 되다 보니까 아하. 건조하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아까 거실에 나와서 TV도 좀 보시고 들어왔어요. 2분 넘게 하시더라고요. 마사지를 하면 뭐 제품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계면활성제 성분이 들어있다라고 하면 길게 하지 않으시는 게 좋고요. 네. 그것 빼고는 참 좋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좀 높은 점수를 드린 이유가 세라틱 세라마이드를 꾸준히 챙겨 드셨잖아요. 이게 되게 일반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건데 꿀팁으로 알고 계시더라고요. 세라틱 세라마이드가 식물성 세라마이드 성분이에요. 이 세라틱가 프랑스의 청정밀, 그래서 이 프랑스의 청정밀에서 추출한 식물성 세라마이드 성분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식약처로부터 피부 보습 개선을 통한 피부 건강 증진 기능성이 인정돼 있는 개별 인정형 원료인 거죠. 이 피부 건강 증진 기능성이 인정됐다면은 이 세라틱 세라마이드가 피부 장벽을 보호해준다, 지켜준다 이런 얘기인 건가요? 네, 맞습니다. 먼저 세라마이드가 뭔지 알려드릴게요. 네. 일단 표피층이 수분하고 영양 담은 세포가 있고 이 세포를 둘러싸면서 단단히 결합되게 만드는 지질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 이 세라마이드가 이 지질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핵심 성분입니다.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피부 장벽 모양을 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네. 우리가 건강한 피부를 먼저 살펴보면 저 세라마이드가 피부 장벽이 무너지지 않도록 탄탄하게 잡아주는 시멘트 같은 역할을 하고 있죠. 자, 이렇게 세라마이드가 풍부할 경우에는 피부 장벽이 견고하다 보니까 튼튼하게 내부를 지킬 수가 있는데요. 반면 이 세라마이드가 부족한 피부 장벽을 보시면 아래층에 있는 진피층의 피부 결합 조직까지 저렇게 무너질 수가 있는 거예요. 즉 피부 표피뿐만 아니라 피부 자체에 굉장한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거죠. 결국 그런 피부 장벽을 지키려면 세라마이드부터 지켜야 한다는 건데 저렇게 세라마이드가 갑자기 훅 감소하는 이유가 있나요? 세면제로 매일매일 세수를 너무 열심히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게 사실 원인이 될 수 있어요. 세라마이드가 지질 지방 성분이니까 계면활성제가 자꾸 좋은 기름까지도 제거해버리면 매일매일 세라마이드를 스스로 훼손시키고 있었다는 거죠.